2009년 플레이오프. 작년 재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두 번이나 만났던 숙적 두산 베어스와 또다시 만났는데 정신없이 19연승을 달려오느라 지칠 대로 지친 SK는 먼저 두 게임을 내주고 만다. 저희 팀이 장점 중에 하나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즐겁게 하라고, 재밌게 하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하지만 선수들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팀의 원투펀치인 김광현과 최병룡이 빠진 빈자리를 잘 메꿔가던 전병두가 빠졌고 성은범마저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느라 시즌 후반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이 불투명했다. 그때 SK 와이번스에서만 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부상으로 시합은커녕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최병룡이 팀을 위해 마운드에 오른 것이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었다. 오른쪽 팔은 시체말로 누더기와 다름없었지만 수술 날짜를 연기한 것도 바로 그 자신이었다. 제가 여기서 뭐 무너지면 좀 되게 뭐 아까울 것 같아요. 되게 아쉽고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한순간 물거품이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진짜 한 타자라도 던지기 위해서 제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플레이오프 3차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최병룡은 호투했다. 그의 팔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는 기적이라고 얘기했고 동료 선수들은 감격의 환호성을 내질렀다. 주장 김재현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픈 병룡이도 저렇게 팀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데 우리도 다시 달려들자. 선수들은 그 말에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았다. 최병룡의 승리, 그리고 SK가 벼랑 끝에서 겨우 살아났다. 이후 SK는 4차전도 승리했다. 저는 뭐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니까 저는 그냥 한 타자 던진다고 생각하고 던진 거니까 뭐 그렇게 부담을 꽤 많지 않았어요. 김재원 선수가 한국의 투어맨 의장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투혼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저 진짜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투혼이라고 생각이 안 돼. 결국 SK는 5차전도 이겨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다. 큰 게임에서 두 번 먼저 지면 당연히 시리즈도 지게 된다는 통계조차 무용지만. 한국 시리즈밖에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즐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적장도 타팀 팬들도 SK의 오뚜기 야구에 혀를 내둘렀다. SK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이다. 그러니까 감독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상대방이 우리 팀을 지겹다. SK 만나면 지긋지긋하다.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그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신인인데 이대호한테 걸리면 넘어가보더만. 아버지가 뭐 시내버스, 고속버스 하시면서 물론 어렵게 보는 거는 분명히 다 학교 다니면서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운동하면서 편하게 지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애 낳고 크니까 고마움을 많이 좀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그 돈 빌려 이자 받아 먹고 돈 빌려준 사람도 내가 불러서 내가 술 대접했다니까. 그렇지.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돈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내가 이렇게 키울 수 있었다. 고맙다 함께로. 내가 언제 돈 빌려줬어요? 2009 한국 시리즈 기자회견장. 우리
지방정국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시즌을 끝으로 저는 야구를 은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이 끝나면 저는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올 한국 시리즈가 상당히 뜻깊은 한국 시리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후배들한테 저 바람은 마지막까지 멋있게 끝낼 수 있게끔 한국 시리즈를 꼭 3연패해서 이종의 대를 거둘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용과 호랑이의 대결, 말 그대로 용쟁호투였다. 벼랑 끝에서 두 번이나 살아난 SK 사기는 충천되어 있었지만 12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 또한 투타 모두 흠잡을 데 없는 난공불락의 성 같았다. 1, 2차전은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하지만 SK가 여기서 주저앉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독 또한 특별히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선수들 미팅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2007년도에 해왔던 것도 있고 그런 거 지금 기아가 워낙 강한 팀이고 좋은 팀이니까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돌파구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집부터 간주에서 두 게임을 안 가고 잘하면 1승 6배, 못하면 2배 가가고 간 거니까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없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한 시리즈 시작을 하는 기회. 문학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3차전이 펼쳐졌다. 플레이오프 3차전 때 팀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최병령이 한국 시리즈 3차전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한국 시리즈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짱 있는 투구로 승부를 지었던 그. 그때마다 붙었던 별명이 투사였다. 투구를 하는 게 보면 야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도 굉장히 성난 상대편이 좀 성나게 막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이기려고, 그래서 이기려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저는 그 칼, 그 창을 꽂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좀 오마시키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번 포스트 시즌을 통해 만년 이호준 백업의 서름을 딛고 해결사로 다시 태어난 박정건도 홈런으로 최병룡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마지막 7차전은 용과 호랑이가 모두 200%의 투혼을 발휘해 전심전력으로 싸웠다. 무쇠로 만든 사나이 박정근은 마지막까지 홈런을 쳤고 기아의 나지완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SK 선수들은 모두가 부상병동이라 불릴 만큼 지쳐있었지만 말 그대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한국 시리즈 7차전 넘게 승부는 5대5로 팽팽하게 맞서 있었고 9회 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부러 연출하기도 어려운 극적인 상황에서 최병룡이 마운드에 올랐다. 그 또한 체력은 바닥나고 정신력으로만 던진 지 이미 오래. 최병룡이 팔꿈치 뭐 어깨 저기 뭐 아프고 하지만은 그래도 공 한 개라도 던지기 위해 던지더라도 나는 한국시리즈 가야 된다고 막 운동하는데 야 진짜 후배지만은 저런 이거를 많이 배워야겠다. 물론 제가 저는 1년 동안에 그 지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그런 마음들이 안 생겨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은퇴도 결심하게 된 건데 그런 마음이 벌써 걔네들은 벌써 구장에 가 있었어요. 시합장에.
홈런이 있습니다. 초수는 최병용.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네, 홈런 하나 나오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 자, 멈춰! 끝났어요! 넘어갔어요! 기아 우승! 네, 기아 우승! 기아 우승! 맞는 순간 홈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걸렸어요. 나지완의 홈런 두 방이. 폭죽 아래 내려오는 선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내 능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구나,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됐구나, 아 여기서 떨어졌구나 이럴 때는 한 번 더 도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하는 거죠. 그게 목표라면 목표고 꿈이라면 꿈이죠.